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우리 감독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 악수. 아유, 고생하시고. 감독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방국봉은 JTBC 항상 아침에 출근하면 하는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인생은 사진기로 찍어놓지 않으면 추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같이 찍을래요? 아니면 저 혼자 찍을까요? 혼자. 혼자? 외로울 것 같은데. 같이 가시죠. 이거 자물쇠만 좀 이따 걸어주세요. 여기 보자. 이거 두 장 주머니에 넣을게요. 아이고, 현금이 아니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JTBC 입사하면서부터 함께했던 제 애마예요. 여포가 전장을 누빌 때 여포의 발이 돼준 적토마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와 함께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JTBC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 있어서만큼 이 친구는 나의 단짝이다. 이해돼요? 언더스탠드? 아침에는 그냥 마시는 거 위주로. 왜 다 걸어놨어? 아침은 웬만하면 따뜻한 음식으로 하루를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성대에도 무리도 안 가고 그다음에 또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나 오늘 아침부터 촬영하니까 벌써부터 목에 물이 간다. 지금 1시인데요? 네? 1시인데요? 저 원래 3시에 일어나요. 토마르를 두고 왔네. 원래 차는 실내가 아니라 마른 마구간에 제 롱보드는 사진기 옆에. 인간 방국봉은 여기까지고 앵커 방국봉으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저희 JTBC에 있는 의상실이고 원래 여기 누나들이 항상 계신데 누나들이 또 카메라 들어온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막 나가시더라고. 무슨 옷 입는 것까지 찍어. 아, 안녕하세요. 시장만 하는 시장? 네, 누나. 누나가 원래 되게 친한데 여기 오늘 또 촬영 카메라 있으니까 원래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알았어. 근데 누나 나 좀 살 빠진 것 같아? 어때? 좀 턱살 좀 여기 들어간 것 같아? 더 빼야 될 것 같아. 더 빼야 돼? 응. 그러면 너무 피골이 상접해 보이지 않아? 그래야지 방송에서 잘 나와. 아, 역시 뉴스페이스를 생각해 주는. 너무 우리 방국봉 앵커님은 잘생기셔서 수정할 게 없어요. 누나 오늘 만우절 아니야.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팀장님이고 여기는 또 이제 JTBC의 또 다른 부서고 다른 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출근하셨어요? 아니 상투를 네. 요거까지 하니까 너무 그래서 네. 여기 살짝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중심 네. 중심 잃지 마시고 제 롤모델이십니다. 네. 편집 이거 자막 타이즈 이거 사이즈만 네. 조금 더 보실 때 불편하지 않게 네. 살짝만 좀 더 줄인 제 길을 좀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회의실 같잖아요.
여긴 제 방이에요. 나만의 데스크를 있는 데서 집중하는 것보다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그 턱을 다 없앴어. 뭐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휴지.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는 다 받는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뱉는 직업이잖아. 근데 유일하게 나를 받아주는 친구가 휴지라서. 이거는 팬분들이랑 또 이제 선물 많이 받고 내가 그냥 필요한 영양제, 펜, 그다음에 포스트잇.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누가 몰래 먹었네, 내 거는. 이거. 옛날에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제일 많이 맞았던 거예요. 달걀.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가, 잘 못하고 있는가, 한 번씩 고민될 때마다 날달걀 보면서, 여기는 뭐 제가 항상 자주 읽는, 매일 읽는 신문이고, 자꾸 이런 활자를 읽어야 이게 좀 머릿속이군, 입속이군, 이게 좀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늘 걸 안 읽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오타니가 이제 왔나? 선배 근데 오늘 4월인데요. 지금 3월 신문이 보고 계십니다. 고정관념이야. 그럼 우리 과거를 왜, 일기를 왜 쓰나? 오늘 거는 내용이 이게 아니었는데. 파티 셰프 크리스 크로스 홀 투 픽업. 난 이런 거 이해 안 해. 영자신문에서 40년 만에 와퍼 판매를 종료합니다. 한글로 쓰면 어떡해. 영어로 써줘야지 이것도. 뉴욕타임. 아마추어 골퍼스 라인드 업 라스트 위크 앳 더 트럼프 내셔널 도랄 니어 미남 마이애미. Having already to pay more than 트럼프 호텔 거기서 지난번 골퍼들이 많이 와가지고 했는데 상금이 $9,000였다. 누가 웃어? 이거는 뭐 워낙에 유명한 해리포터 JK? JK 타이거잖아. JK 롤링 해리포터 프리즈너는 탱글탱글 프리즈너 아니야? 원펀맨에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Thank you. 얼마나 좋아. 우리는 항상 고마워야 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보시고 들으신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항상 고마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뉴스페이스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하는 공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시간 좀 가질 테니까 그냥 편하게 해도 되죠. 원래 제가 맨 처음에 이 뉴스페이스를 할 때 말투를 좀 톤을 잡고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와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원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입니다. 쉽고 재밌고 보고 나면 남는 게 있는 신개념 뉴스 바라이어티 뉴스페이스 앵커로서 오늘도 유익한 소식 잘 전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유익한 소식. 와! 신기하다! 포인트를 탁탁 집어서 하려고 그랬지. 다양하게 너무 생각을 했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건데 이야기 나누기 전에 돈 먼저 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 워낙에 다양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다른 우리 선배님들 또 이제 후배님들의 발음, 뭐 딕션, 스피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조사를 좀 해봤어요. 각 방송사별로 어떤 앵커의 특징이 있을까.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색깔을 좀 찾고 싶어서 SBS의 김 앵커, 김 아나운서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성이 본래 말투보다 찌그러뜨리듯 힘주고 누름 음절 하나하나 힘주듯이 말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과 전공의 협의회 박단 비상대책 특위원장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JTBC의 최선배
360도 에어로 시스템으로 발끝 360도 에어로 시스템으로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딸 이름으로 받은 사업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읽고 듣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오프닝 멘트랑 클로징 멘트를 제가 되도록이면 직접 쓰려고 그래요. 좀 집중해서 오프닝 멘트를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꾸기고 다시 펴서 써요. 이거 한번 어떤지 한번 읽어주시, 괜찮은지 한번 봐주실래요? Ladies, gentlemen, gentlemen, ladies.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아침이 미약하셨으면 저녁은 든든하게 드세요. 저녁은 지옥에서 먹을 테니까. 선배, 근데 앵커된 지 한 달 되셨는데 주위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아, 엄청 싫어해. 원래 나는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앵커가 되고 나서 너무 예민해졌다. 표독스럽다. 어? 너무 너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완벽해지려고 한다. 나는 변화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달라 보이는 거지. 근데 나도 내가 나를 좀 더 채찍질하려고 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인간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를 잃어야 하나를 또 얻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은 잃어도 돼. 우리 뉴스페이스 프로그램과 우리 관계자분들만 얻으면 돼. 시청자분들과.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뉴스페이스 이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가서 이제 리허설도 해보고 맞춰야 되거든요. 아까 이런 거 다 준비했던 거 한번 가보시죠. 식사는 하셨나? 안 먹어도 돼요 하루쯤. 화장실 슬리퍼 샤워할 때 신으십니까? 좀 더 무겁게 할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입니다. 엔딩? 엔딩? 아, 엔드 한번 칠게요. 오케이, 자 여기. 하나, 둘, 셋. 저기까지 하나, 둘, 셋.